찔레 퀴즈를 하는 거 안내드리겠습니다. 역시 공부방에 오셔서 클릭해서 가시면 이와 같이 단원별로 정리가 되어 있죠. 일과로 갔습니다. 일과로 가서 퀴즐렛이라는 사이트 이걸 클릭하면 이제 단어를 게임으로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학습하기를 눌러볼게요. 네, 트러블 두다노타 주변 이거 맞추는 것인가 봅니다. 문제 좀 잘했다. 아무 키나 눌러도 된답니다. 프레조 깨지기 쉬운 계란은 깨지기 쉽다. 페인 고통이란 뜻이죠. 2번 맞춰봤습니다. 원데이 어느 날 과거의 어느 날이라고 그랬는데 원데이 옛날에 그 말이고 미래 어느 날 나는 어느 날인가는 반드시 이걸 해내고 말 거야. 일단 someday가 됩니다. 네, from now on 지금으로부터 이 오는 계속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계속 그 가령 방송실에서 방송 중이다 할 때 on air라고 되어 있죠. 예, 지금으로부터 계속 이제부터는 좋습니다. Not anymore 더 이상은 아니다. 더 이상은 아니다. 예, knock on 예, 노크를 한다. 예, an 앞에 k는 발음이 되지 않죠. I know 할 때도 마찬가지로 k가 발음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면 묵음이라고 하죠. Knock on 문을 두드리다. 시작이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처음 이제 학습을 했고 낱말 카드가 있네요. 낱말 카드는 뭘까요? 당근. 당근. 당근은 뭐예요? 캐럿. 캐럿. 아픔, 고통, pain, 통증, 문제, 곤란, trouble, 분리된, 따로 떨어진, separate 하지 않고 분리된 할 때는 separate이라고 읽습니다. 분리하다 할 때는 separate지만 separate, 와주어하여 harmony, in harmony with, 뭐뭐와 조화를 이룬다. 심지어, 조차 예, 뭐뭐조차 를 상징하다, 를 의미하다, 를 상징하다, 를 의미하다, 를 상징하다, 를 의미하다. 네, 이와 같은 식으로 단어를 공부하는 모드입니다. 다음에 주관식 모드네요. 단어를 주관식으로 반응, reaction, response. 이게 좀 한글로 되었네요. reaction. 반응, 스펠링이 틀렸네요. 이런 반응, reaction, 리액션. 다음 글이다 지금 대문자로 되어 있었죠. 소문자로 바꿔겠습니다. boil라고 엔터 치면 되겠죠. boil 됐습니다. 지금까지 so far 예, 이런 식으로 서술형으로 맞추는 게임입니다. 다음에 어떤 받아쓰기, 이건 듣고 쓰는 거네요. 간단합니다. 들으신 내용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A few 예, 오, 다양하게 모드로 되니까 그러니까 됩니다. Place 서술형으로 each 각각의 예, 이런 식으로 서술형 게임이고 그럼 시험을 보네요. 테스트 다섯 개 주관식 문제다. 예, 각각의 도전해 볼까요? 이미 already 탭을 써봤습니다. actually 이거는 좀 어려. 사실상 뜻이 여러 가지라 사실상 뭐 실제로 뭐 대충 비슷하면 뭐 분리된 그라운드 갈린 콩을 갈았다 하는 거죠. 짝을 맞춰라. 여기는 ABCDE를 넣으라는 뜻이네요. 매칭인가요? 매칭 게임은 아니고 여기다 집어넣는 게임이네요. difficult 대문자로 또 있네요. C
혹시 어렵다, remember 기억하다, 어려운이죠? B. 그 다음에, 선치, 어느, 과거요, 어느 날, 2번, 컴아웃, 나오다, 꺼내다, A. 하나 남았네요. 은띠 하면 되겠네요. Fill A with B. A를 B로 채우다. 이제부터는 앞으로는 from now on. Change, 변하다. Tell A, 이야기하다. 당근, 캐럿. 단답형, 아이고, 맞았나, 틀렸나. 다양하게도 했네요. 예. 퀘스천, 반응, 틀렸죠. 질문이란 뜻이니까. 페인은 고통이죠. 아까 틀렸습니다. Around 주변의 주위에 맞았고, 반응 리액션 맞았고, 상황 조건 situation 맞았습니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actually 사실은 좀 맞는 거죠. Separate, bulletin 이렇게 뜻이 길어서 탔는데 이것도 역시 맞은 거. 간, 갈링 세 개 다 맞은 거죠. 예. Come out 꺼낸다 뭐 나오다 뭐예요? Haul 이 예. Take out 뭐 이렇게 틀린 게 있었네요. 나오다 예. Haul 예. 시력 참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서술형을 퀴즈 하고 수업 시간에 하게 될 것은 실은 요 카드 맞추기예요. 자, 그 짝짓기 매칭 게임인데 각각의 일치 두드리다, knock on 마주하다, face be going to 뭐뭐 할 예정이다, 마지막에 last 분리된 14.5초예요. 3위를 기록했네요. 3위라. 한번 도전을 해볼까요? 네, 1등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설명하다, explain, 주변에 around, go into, 들어가다, 마지막에 last, 이미 벌써 가루가 된 깡! 11.5초. 아직도 3위네요. 이걸 누가 했을까? 이걸 잘했을까? 다시 도전! 자신의 own react 반응하다 질문 question 두다 놓다 place trouble 문제 곤란 actually 8.9초 드디어 1등 와 수업 시간에 이렇게 도전 경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 매칭 게임 재미네요. 그러니까 하다가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운송으로부터 행성을 지켜라. 전체 발표한 것만. 오빠 방해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네요. 쉬운 것부터 도전할까요? 발표한 카드라. 쉬운 것만. 쉬움. 답변은 영어로. 전체. 시작해보세요. 두 번 놓침 영어를 파괴합니다. 영어로 정답을 a few 예, 소문자 쓰겠죠. 소문자 a few 아이자 맞췄습니다. 예, 다음 접시 d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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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래? 아니 왜 dish가 dish지? 왜 답이 큰 접시 큰 접시는 플레이트라고 하죠. 예. 야구에서는 홈플레이트 예, 홈에 들어오는 큰 판을 플레이트라고도 하고 예. 또 굳이 또 뭐 쓰라고 하네요. Tell A about B 너무 자세 테레이 어바웃 B 맞췄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이거 수거가 나와 이렇게 이게 대문자로 되네. In harmony with 뭐 좋아요. 예, 맞췄습니다. 가루가 되게 그라운드 예, 그라운드 컵 710점 보자 따르다 at a few
per per 따르다 따르다면 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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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o o u r a into b 아 아유 인프나 인투피나 뭐 상관없겠습니다. 두드리다 대문자로 바뀔까요? 880점 됐네요. 이런 식으로 단어를 게임으로 외울 수가 있겠네요. 그래비티 라이브? 라이브는 뭘까요? 퀴즐렛 라이브 가이드 영상을 시작. 아, 퀴즐렛을 어떻게 하느냐? 게임 만들기. 네. 자, 예,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여기 200번. 집에서 굳이 영어 때문에 학원에 갈 필요 있겠나? 여기 가셔서 일과 해서 둘러보시면, 둘러보시면서 클릭 클릭 하면서 여기서 이제 본문 공부를, 여기 지금 단어였고 본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매칭 게임도 있네요. 뭐 클래스 카드는 뭐 똑같은 방식이죠. 암기, 리콜, 스펠링. 예, 주로 이제 수업 시간에는 매칭 게임을 주로 할 겁니다. 레디. 많은 사람들이 그 he also 그는 생각했다. He also thought that the teachers didn't like him. 뭐야? When the water boiled in the pots, she placed a carrot in the first pot. 그 엄마가 one day 어느 날 Daniel이 One day, Daniel came home from school and said, "Mom, I don't want to go to school anymore." 스스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